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. 네, 목요일 꽃다방 김마담 약속드린 대로 한 달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. 꽃다방 김마담 빅나티 최유리 두 분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약속을 아주 잘 지키시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벌써 한 달이에요 근데? 그러게요. 세상에. 뭐 그동안 잘 지냈어요? 뭐 물어보기도 민망해요 뭐. 네. 아, 근데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. 그러게요. 아, 참. 이런 날 진짜 여기 오는 게 아닌데. 아유, 미안해. 이것도 뭐 약속은 해놨으니 오기 와야지 뭐. 너무 좋습니다. 예. 나티는 뭐 별로 뭐 아니 전 꿀꿀한 기분이에요. 아니 저는 항상 아니 여기 조명이 너무 눈이 부신가? 아, 눈이 부어가지고 눈이 부어서? 네 이제 저 안 자려고. 아니 오늘도 밤새고 나오셨나? 아니요 오늘은 오늘은 좀 자고 왔어요? 네 근데 최악으로 자버렸어요. 한 시간만밖에 못 자버렸어요. 한 시간? 네. 아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누가 옆에서 코를 고나? 아니요. 아니 왜 못 잤을까? 그렇죠. 그래서 오는 길에 좀 이렇게 파이팅 하고 왔습니다. 파이팅? 네. 운동은 좀 하고. 그렇죠. 아. 전번에는 최유리 양은 한 30분 자고 나왔는데 오늘은 좀 푹 자고 나오신. 네, 저 5시간 자고 왔어요. 5시간? 아, 네. 와, 아주 진짜 푹 자고 나오셨네요. 아이고. 근데 식사들은 하셨나? 아니요. 하셨어요? 아니요. 아, 하셨습니까? 아니, 아침 챙겨 먹어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? 그 일도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그래도 또 아직은 네.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? 아직은 괜찮죠, 선생님. 네. 고시야 고. 아, 왜 그렇죠. 그래? 후까죠. 네. 아, 아침 식사 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죠? 네, 많이 들었습니다. 어, 유리 양은 그러면 언제부터 아침을 굶었어요? 학교 다닐 때부터? 아, 원래 먹어요. 오늘만 안 먹었어요. 오늘만? 네. 아, 원래 잘 먹어야지. 네. 아침에 그 공부하는 학생들도 아침밥 꼭 챙겨 먹으라 하잖아요. 그죠? 네. 어. 오늘만 안 들었다니까 뭐 괜찮네. 자, 아침창 라이브를 위해서 그랬겠죠. 정희혜연 님. 저는 수업 안 가고 유리 언니 보고 있어요. 교수님 죄송합니다. 정희혜연 님. 빅나티 씨, 네. 가디건 엄마 건가요? 아니, 아, 예. 이게 그거 네. 어? 제 엄마 옷을 좀 같이 많이 입어가지고 종종 이제 그 팬분들께서 찾아내시는데 어. 다행히도 이건 제 겁니다. 아, 그거는? 네네. 왜 이렇게 앞에 보면은 여자 옷하고 남자 옷하고 이게 단추가 뭐 아, 이게 뭐지? 맞아요. 바뀌었잖아 맞아요, 이게. 맞아요. 단추가... 바뀌었는데 왜 여자 옷이에요? 제가 엄마 옷을 가끔 빼서 입어버려요. 어. 네. 그래가지고... 아, 지금 오늘 건 그 남자 자기 건 맞다고? 맞습니다. 네네네. 아. 팬들이 하여간 모르는 게 없어. 그러니까요. 어, 강아지 밥 주고 오셨나 근데? 강아지 밥은 줘야죠. 저는 안 먹어도. 자기는 안 먹어도? 강아지 밥은 주고 왔습니다. 아이고 진짜. 네. 근데 강아지를 보통 이제 네. 어, 엄마를 엄마 아빠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. 강아지의 엄마 아빠. 네. 네. 강아지들은 근데 진짜 그렇게 아는 것 같아요. 그죠? 네.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굉장히. 네. 아무래도 밥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. 밥을 주다 보니까. 그러면은 걔네들이 말 안 들을 때. 네. 유리 씨는 어떻게 해요? 엄격하게 혼내요. 어, 나티는 놔둘 것 같아. 워낙 지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는 거지. 너도 너 같은 애 나서 한번 길러봐. 아니, 그러니까. 근데 저희 강아지들은 앉아도 못해요. 뭐를 못 앉아 이것도 못하고. 앉아를 못 알아들어. 못 알아들어요. 몇 살인데? 저 한 7년째 키우고 있죠. 7년? 네. 근데 앉아도 몰라. 그쵸. 손조는. 아예 못하죠. 안 가르쳤어요 그거를. 그러면 학교도 안 가고? 학교도 안 갔죠. 아, 정방진창이네 그지? 근데 네, 자유롭게 한 놈만 있어요. 그런 게 아니라 네. 무려 야, 학교잖아 거기는. 그렇죠. 그런데 세 마리가 다 그래요? 어, 한 마리는
너무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어렸을 때 도망가 버려가지고 은동이는 네 은동이가 가출해서 근데 어떻게 찾았어? 아 못 찾았어요 아직도 한 마리는? 네 근데 얼마 전에 집 앞에서 스님분이 은동이랑 똑같이 생긴 허스키를 끌고 가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잘 있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 네. 우리도 강아지 한번 잃어버려갖고요. 아, 한 달 동안 동네에다 방 붙이고 맨날 식구들이 눈물 바람하고 뭐 어디서 뭐 누가 비슷한 개가 있어요 그러면 맞아. 아무 때나 그쵸. 진짜 새벽이고 뭐 아무 때나 이건 보러 가요. 그러면 멀리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가면 아니야. 아 그런 경우. 그래서 찾으셨어요 다시. 찾았어요. 아. 나중에. 잘 됐다. 어디서? 아주 이뻐져 갖고 왔어. 아. 걔가 차가 네. 차 걔도 버릇을 잘못 길러서 그래요. 왜 차 뒤에 네. 뒷시트 뒤에 뭐 이렇게 스피커도 있고 뭐 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널찌간대기가 있잖아요. 네. 차만 열면 거기 올라가 갖고 개 인형 같이 이렇게 갖고 개가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. 귀엽겠다. 네, 귀엽지. 그러니까 문만 열면 지자리인 줄 알고 탁 거기 올라가서 개 인형처럼 거기 덜렁덜렁하고 있는 거예요. 내릴 때까지. 근데 걔가 어디 딴 차를 얻어 탄 거예요. 아 진짜요? 그 사람도 어떻게 얼마나 놀랬겠어. 한참 달리다 보니까 뒤에 인형 뭐가 덜렁덜렁하고 있어. 그 사람도 놀래고 근데 얘는 안 놀란 것 같아요. 어쩌면 붙임성도 좋고 아 다행이네요. 걔도 안자를 몰랐던 애예요.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막 방 붙이고 막 그러니까 물어 갖고 찾아줬어요. 얼마나 다행이다. 반갑던지. 김은선님 야우 두 분 오래 기다렸어요. 지난달에 두 분 보라 본 이후에 최유리님이랑 빅나티 노래만 계속 듣고 있었어요. 오늘만 기다렸잖아요. 와. 아 김은선님 보람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오빠부터 해주시죠. 알겠습니다. 오빠 라이브 오늘 뭐 할 거예요? 오늘 또 날씨가 좋으니까 달달한 걸로. 오늘은 달달한 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자 마카롱 같은 노래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 빅나티의 러비 더비. 네. 자 청해 듣죠. 러비더비 여기저기 퍼지는 나의 목소리 버젓이 너를 위해 불러 이건 그냥 놀이 같은 거 아니게 중요한 건 너의 목걸이 그저 밝게 빛나는 것빛 안 바르는 걸로 너가 신화하는 거 그게 내 낙이야 girl so 가지마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나 모니터링 하린 너의 하루 러비더비 어디 거기 그래 가자 어디 버리고 내 팔자 허리 부터 발끝까지 풀린 머리 묶지 말자 미쳐버린 듯한 파도를 타는 듯한 기분이 들어도 막 차를 타면 돼 늦어 버린 듯한 또 지쳐버린 듯한 기분이 들어도 그냥 걱정은 하지 말지 넌 나를 보고 있고 너도 널 보고 있잖아 그거면 돼 우린 사랑을 하고 있잖아 oh girl lovey-dov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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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vey-dovey
난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. 우리 노래 오래 부를 거니까 잘 길어 부를게. 아쉽게 하나 없는 관계라는 걸 하지만 끝에 웃고 있는 건 너 원하는 걸. Loving you, just freaking you, just freaking you. I'm more like you, 거짓 you, just freaking you. 진짜로, ay, 진짜로, ay. 어디 거기 그래 가자 어디 버리고 내 발자 허리부터 발끝까지 풀린 머리 묶지 말자. 미쳐버린 듯한 파도를 타는 듯한 기분이 들어도 막 차를 타면 돼. 늦어버린 듯한 또 지쳐버린 듯한 기분이 들어도 막 걱정은 하지 말자. 넌 나를 보고 있고 너도 널 보고 있잖아. 그거면 돼. 우린 사랑을 하고 있잖아. Oh girl, I love you, love me. Lovey-dov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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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vey-dovey. Oh, 유리야. 네. 러비더비 들으니까 네. 진짜 기분이 샬랄라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? 봄 같아요. 봄 같죠. 네. 왜? 감사합니다. 거울 양쪽에 거울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쫙 이렇게 사람이 배열이 되잖아요. 네. 그죠? 그런 거 봤죠? 네. 그거 이거 둘이 부르니까 그 꼭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에 막 러비더비 하면. 그렇군요. 감사합니다. 참 매력이 있습니다. 자, 또 그 설정은님, 빅나티님. 어머니 덕분에 힙합 시작했다고 들었어요. 근데 어머님께서 빅뱅 팬이시라고요. 왠지 엄마랑 대화가 잘 될 것 같아요. 옷도 같이 입고. 아, 맞아요. 그냥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해요? 무슨 얘기를? 할 게 있나? 엄마랑 그냥 뭐 엄마 잔소리 하시죠. 뭐, 아침 먹고 다녀라. 일찍 좀 일어나라. 뭐 그럼 저는 또 뭐 알아서 하겠다. 뭐 이런. 오늘 아침에도? 아 오늘 아침에는 지금 주무실 또 시간이라 어머니가.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. 아 그런 이야기? 네. 그나 그것도 대화예요. 대화가 그렇죠, 그렇죠. 뭐 네 대단해야 대화가 뭐 그죠? 네. 밥 그렇죠, 먹으러라도 맞습니다. 대화예요. 맞습니다. 맞아요. 네. 심광영님 어쩌나요? 그렇게 들어놓고서는 빅나티를 박탄이로 검색을 했어요. 빅나티를 박탄이로. 아, 근데 왜 빅나티예요? 아, 아주 못돼 말 안 듣고 그래서 빅나티죠. 맞습니다. 네. 어우, 너무 정확하십니다. 나티. 이 나티 이 스펠링이요. N-A-U-G-H-T-Y예요. 나티. 맞습니다. 예. 나리 나리 하는데 나티라고 그랬어요? 입에 좀 더 나티. 네, 나티로 들릴 수도 있지, 그죠? 빅나티. 그런데 막 제가 계속 막 유리 워낙 궁금하니까 막 유리 뭐 빅나티한테 막 계속 묻기만 하니까 네. 아침창 가족께서 두 사람이 아침 창원 아저씨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고 어떤 분이 보내셨어요. 근데 시간이 없어서 유리 바람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네네네, 당연하죠. 아, 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없네. 바람? 바람. 준비하실 때 시간이 필요해요? 너무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? 바로 할까요? 예예. 예. 아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되고. 노래 부르면서 생각해볼게요. 예, 알았어요. 근데 그런 생각하면 가사 까먹는데. 아니, 집중. 네, 바람 불러볼게요. 슬퍼
지치지 않게 더는 아픈 말 없게 나 이제 사랑한단 마음으로만 가득하게 난 한치 앞을 봐 우리는 왜 대체 놓여버린 아픔에만 무게를 두려는지 나와는 다른 맘일런지 가난하게 사랑받고만 싶어 깊은 맘에 기뻐하게 가난하게 사랑을 받고만 싶어 나는 최유리였습니다. 최금희님께서 지금 짜파게티 먹다가 젓가락 놓고 듣고 있습니다. 냥냥님 최유리 폰 미쳤다. 역주행 중이시던데. 또 김미희님 이어폰으로 전달되는 목소리 속삭여주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. 제 귀가 녹습니다. 자 빅나티의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 들으시고 4부에도 꽃다방 김마담 이어집니다.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. 김창완의 아침창. 아름다운 여친 김창완입니다. 꽃다방 김마다 오늘 빅나티 최유리 함께하고 계십니다. 앞에 뭐 수식을 붙이기가 싫어요. 뭐 발라다 뭐 힙한 뭐 이런 걸 붙이기가 싫어요. 왜냐하면 형용구가 많아지면요 더 왜소하게 만들거든요. 맞아요. 예? 최유리 보통 큰 인물이에요. 최유리면 끝났지. 빅나티도 그랬고. 네. 감사합니다. 빅나티도 너무 긴 것 같아 나는. 줄일까요 그냥? 그치 그냥
빅이다 나티나 아.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그냥 오늘부터는 빅 할 아. 거예요. 빅으로 하겠습니다. 빅으로. 네네. 빅이 나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빅으로 불러주세요. 네, 빅으로 통하는 거지 뭐. 유리도. 예, 아니, 유리면 유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, 그죠? 아. 너무나 예쁜 이름이고. 근데 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? 물어볼 게 있어요, 없어요? 너무 많죠. 많죠. 있어요? 네. 아, 근데 여기 이거 임경진이요. 아직 시작한 지 반밖에 안 됐는데 두 분 케미가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? 그냥 고정 게스트 안 되나? 이거 글쎄 그때도 물어보자 그랬는데, 그죠? 아, 네. 근데 지금 게스트가 꽉 차 있어요. 아, 어떡하지 이거? 성은주님, 두 분 노래 덕에 복잡한 머릿속이 차분해지네요. 일하다 잠시 눈을 감고 감상해 봅니다. 이은미님, 저는 아들 둘 키우는 워킹맘이라 솔직히 TV 볼 시간이 없어서 요즘 나오는 연예인들 잘 몰라요. 그쵸. 회사에서 일하며 듣는 라디오가 최선인데 아침창을 들으며 새삼 느낍니다. 우리 주위에는 훌륭한 뮤지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. 아침창 최고예요. 아, 아침창이 최고가 아니고요. 진짜 뮤지션들이 너무 멋있는 뮤지션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진짜 K-POP이 그냥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아. 때가 무신무신 있어요. 네. 0173님 좋아하는 친구가 유리님의 숲을 많이 좋아해요. 그러다가 현실로 돌아와서는 빅나티님의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을 들어요. 두 분의 작사 작곡에 매번 감탄합니다. 그러게요. 대단 아이러니. 진짜 뭐 입만 아파요. 입만 아파. 칭찬하려고 그러면 박탄이도 그 진짜. 근데 빅나티는 네. 이거 잘해요? 뭐, 이거 키보드? 게임이요. 피아노 치는 거요. 피아노. 피아노요. 글씨 잘 써요? 타자 잘 치냐고. 타자요. 타자 그냥 그렇게 치고 그냥 그 정도로? 네네네네. 키보드는 그냥 네. 자판 다 외요? 자판 반 정도 외우는 거 같아요. 독수리? 네네네. 아이고. 아유, 그거 절대 안 배우게 되죠. 맞아요. 다도 그래. 그거 왜 그렇게 안 외지지? 유리 양은 안 그럴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이요? 이걸 잘 칠 것 같아. 잘 칩니다. 타자. 오, 옛날에는 그게 1분에 몇타 네. 있었어요. 맞아, 맞아, 맞아. 있어? 그거 해봤어요? 있죠. 왜? 한, 네. 몇 타예요? 저요? 저 놀랍게도 빨라요. 전 한 300 정도 나왔어요. 중학교 때. 와. 중학교? 오, 중학교 때 300? 말이. 비가. 제가 한 150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150? 네네. 150? 빠르네. 독수리로 엄청 빠르게 쳐요. 독수리로. 야. 아니 저 궁금한 거 있어요. 예? 선생님은 나한테? 네. 아, 그 얘기했었지. 네. 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왜? 아니, 왜 갑자기? 아니 사실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네. 못했는데. 예? 네? 혹시 뭐 젊은 세대 지금 새로 나오는 뮤지션들이랑도 콜라보를 이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직? 아직이라니요? 그러니까 물론 있죠. 진짜요? 그럼 그럼 막 피처링도 이렇게 노래 좋으면 그럼요. 그러면은 이거 방송에서 박제했습니다. 저도요. 뭐라? 선생님이 뭐라고요? 피처링 해주셔야 돼요 저희. 누구를? 저희 둘. 네? 아니 방금 녹음 다 됐습니다 선생님. 언제까지? 오케이. 아 진짜요? 된 거예요. 빅딜. 네, 정희혜님 빅유리 조합 고정 게스트 될 때까지 숨 참을게요. 흡흡. 빅유리는 또 뭐야? 빅유리야. 아, 깜짝 놀랐네. 자, 근데 아까 저 바깥에서 들으면은 진짜 큰일 펄쩍 뛸 소리인데 우리가 꽃다방이고 오늘 이제 뒤에는 라이브 귀찮은데 그만합시다 막 그랬잖아요. 그렇죠. 네. 어떻게 할까? 물어볼 것도 많다며. 저희 수단 따랐으면 좋겠어요. 수단 따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. 예? 그냥 나 혼나. 여기 퀴즈도 다 써놨는데. 아 근데 근데 유리 누나 라이브를 안 듣는 게 너무 아쉽긴 한데. 저도 이하 동문이에요. 솔직히 근데 제 라이브는 그렇게
드릴 필요는 없거든요 크게. 근데 유리 누나 라이브는 아 왜 그래? 아 라이브 하러 나온 거 아니야? 근데 라이브 안 하면은 네. 또 매니저들이 뭐라고 안 그러나? 아 그런 거 없어요. 그런 거 없어요? 네. 아 뭐 하자는 대로 하는 거지 뭐 나야 어떻게 하겠어? 내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. 꽃다방 김마담에서. 그러면은 유리 양. 네. 유리 양은 뭔 얘기를? 네? 뭐? 질문 궁금한 것도 있으세요? 선생님 연기 예. 처음에 배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. 아 그걸요. 제가 80년 초부터 네. 드라마 음악을 많이 했어요. 아. 드라마 음악을 막 하다가 그때는 이제 요즘엔 많이 없어지지만 주말에 뭐 단편 드라마를 많이들 만들었는데 그때마다 드라마 음악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이제 어떤 감독이 그거 말고 이번에 주인공이 락커인데 음악을 하니까 그냥 그 배역을 맡아서 해보면 어때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창피하잖아요. 아,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올해만 오고 가려면 가면 된대. 네. 그래요? 그러면 드라마 음악을 하는 걸로 드라마 음악은 욕심이 나니까 그걸로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해보지요.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. 우와. 뭐 따로 배우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냥 일단 바로 주연으로 시작하신 거예요. 근데 빅나티는 진짜 연기하면 진짜 와 진짜 주인공감인데. 저요? 연기 안 해봤나? 아 다, 저는 연기 안 해봤죠. 안 해봤다고요? 뭐 뮤직비디오에서나 깔짝깔짝 해보고 그렇죠. 뮤직비디오나 그거나 그거나요. 뮤직비디오가 더 힘들어요. 잘하실 것 같은데. 왜요? 아니 전 빅나티 요새 저렇게 생긴 악역이 많거든. 아 진짜요? 네. 악역이요? 악역이 어울리지. 아 그래요? 아니 자 그럼 무슨 역을 하고 싶은 건데? 저 생각해본 내가 감독 없는데. 입장에서 한번 볼게. 무슨 역을 하고 싶어요? 그래도 조금 저는 착한 역 쪽이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. 야 저렇게 진짜 자기가 자신을 자기 까나가 소크라테스 말씀이 야 자기 자신을 알라 자기 야 자기가 자기를 알기가 참 힘든 거구나. 누나는 어떤 역할이 어울리실 것 같아요? 누나는 착한 역이 어울리죠. 아 그래요? 네, 근데 최유리님 라이브 한 소절이라도 듣고 싶다고 지금 3758님께서 네? 3758님 최유리님 라이브 한 소절이라도 목마릅니다. 콘서트도 못 갔어요 제발 좀. 저도 듣고 그렇구나. 싶긴 해요 사실 이거는. 콘서트 했어요 그 사이에? 네. 오. 또 콘서트가 남은 것 같던데 아까 얼핏 보니까 페스티벌 행사들 공연들 다니고 있고 잡힌 콘서트는 아직 없어요. 오 그러면 페스티벌은 언제요? 이번 주 일요일에 합니다. 이번 주 일요일? 네. 야 어떤 페스티벌인데? 원픽 페스티벌이라고 네. 이제 대중들의 원픽 이러면 아, 난 그게 원픽이야. 오, 거기 나간다고요? 야, 자, 그럼 어떡하나? 너무너무나 노래를 듣고 싶어 하니까 3904님 빅나티의 노래로 기분 내고 싶어요. 그런데 아예 뭐 왔으니까 유리님 아니 훨씬 기분 내. 일단 빅나티 하고 아, 제가 하겠습니다. 저도 하겠습니다. 오늘 아까 안 자고 나오니까 더 좋아 목소리가. 아, 알겠습니다. 자, 뭐 할까요? 또 달달한 노래 한 곡 해야죠. 달달한 거 오늘 날씨에 맞게 그래요. 밴쿠버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밴쿠버? 네. 그리고 유리님도 바로. 네. 네, 감사합니다. Let's go. 6 years and only a couple days since you left here. I'm getting paranoid cause you're still here. On tour. It's
Six years and only a couple days since you left here. I'm getting paranoid cause you're still here. Always in my noise, yeah. 어떤 가사를 쓰건 결국 니에게 쓰게 돼. 어떤 친구를 만나도 니 생각이 엉망이 돼. 니가 없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을 때 너는 잠에서 지금 맡길 거니. 가끔은 니 생각이 너무 을때 작아도 지우는 게 맡길 거니. 어쩌면 오지랖일 수도 있겠다 싶어 보냈던 그냥 잘 살길 거니. 하다가도 항상 이상하게 밝은 네가 돌보란 후 아직 익숙한 네가 행복했음 해. Cause I'll be your best friend, maybe boy, whatever. Forever and ever. 울어도 돼, 기대도 돼, 잘못해도 돼, 포기해도 돼, 보기 좋게 한 꿈에도 돼. Just be yourself, 있는 그대로, 네 모습 그대로. Vancouver, 네가 있는 곳으로 I'll move on. Yeah, look at playing words or 비행기가 안 뜨면 I'll scuba dive. Vancouver, 네가 있는 곳으로 I'll move on. Yellow cap, plane, bus, or 비행기가 안 뜨면 I'll scuba dive. 여기까지가 네 생일날 보냈던 가사들이고 지금부터가 진짜 나의 마음이고 그냥 노래가 좋아서 내는 거니까 매 보여 하지마. 고민하다가 지웠다는 그 카톡 사실 보냈었어. 근데 답장하더라고 어떤 사람이. 그리고 밖에 너의 프로필 속에 사람이 그 사람이게 거니 하면 내 마음속에 아마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. 너에 대한 내 집착이 심해져 갈 때마다 온 너의 연락 한 통이 나를 얼마나 미치게 했는지 너는 절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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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를 거 알고 거짓말도 했어. 인터뷰에서 혹시라도 네가 네 노래를 들을까 해서 네가 좋아하던 그 소질 못 그대로 했어. 난 네가 했던 시간 내 혼자 남기로 했어. Vancouver, 네가 있는 곳으로 I'll move on. Yellow cap, plane, bus or 비행기가 안 뜨면 I'll scuba dive. Vancouver, 네가 있는 곳으로 I'll move on. Yellow cap, plane, bus or 비행기가 안 뜨면 I'll scuba div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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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cuba dive. Scuba dive. Six years and only a couple days since you left here. I'm getting paranoid cause you're still here. Always in my noise, yeah. It's been 6 years and only a couple days since you left here. I'm getting paranoid cause you're still here. Always in my noise, yeah. I'm tour following your voice. Yay! Let's go. 누나가 진짜 좋아하시네. 아 참, 야 아까 빅으로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. 네. 빅나티, 빅뻥이네. 완전히 빅뻥이야. 아니 비행기 안 뜨면 헤엄쳐서 태평양 간대잖아. 야 저런 뻥 있나 저? 야 금태섭님, 빅나티 몰랐는데 노래 듣자마자 귀를 사로잡아서 보라 켰잖아요. 패션 센스까지 힙하다. 황성현님, 헐. 저 공연 렌탈 업체 직원인데요. 연대 원픽 어제 세팅 좀 했고요. 내일 또 가서 세팅해. 아. 신윤이님, 빅나티 진짜 말 안 듣는 재벌집 막내 아들 역 딱일 것 같아요. 저 보세요. 진짜. 악역이라니까. 1834님, 저 유리양 덕에 처음으로 이벤트 당첨돼서 상품권 나받아 봤네요. 덕질이 밥 먹여주냐라는 말이 있는데 밥 먹여주네요. 제일이 최고. 최고. 와 유리 씨. 네. 뭘까? 저는 데뷔 앨범 타이틀 부르려고 갖고 왔어요. 아 네, 청해 듣겠습니다. 이대로 나무진 사람이 된 것 같아. 이 걱정에 말을 해.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볼까. 모진 고삭 하나 없구나. 나는 그저 마음 하나를 빌린 건데
여간이 닮아 있구나. 많은 사람 지나쳐도 난 모진 사람. 사람들 속에서 아니던 그 먼지가 되었나. 날 바라보는 사람들 시선이 갇혀진 해도 나는 아직 모질고 거친 거야. 잊고 서 있는 사람 싶었어. 그래도 내가 서툴어 말하지 않았다면 좋았을까. 이대로 또 모진 사람이 된 것 같아. 걱정에 말을 해. 나는 겁이 나서 또 울고만 있고. 오늘은 곧 사라져 가는 사람들 속에서 아니다 그 먼지가 되었나. 날 바라보는 사람들 시선에 갇혀진 해도 나는 아직 모질고 거친 거야. 잊고 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. 그래도 대단하죠? 야, 신성민님 부드럽고 단단한 목소리네요. 전미애님 따뜻한 커피에 샌드위치 먹으면서 보고 듣고 있는데 커피와 샌드위치 맛이 더 좋습니다. 박은자님 유리양 베이비페이스의 목소리인데 노래할 때 상처 있는 듯한 느낌이네요. 진짜. 최종임님 오늘 헬스장 음악은 이걸로 결정합니다. 아 어린 친구들 매력 덩어리들이네. 그러게 말이에요. 자 목요일 아침 참 함께하고 계십니다.
네, 꽃다방 김마담. 아, 자, 빅나티 또 최유리. 와, 오늘 진짜 멋진 날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한 달 만에 약속 딱 지켜준. 네, 달력을 봤어요. 네. 목요일을 쫙 봤거든. 네. 다음 달에 또 나와야 되잖아요. 그렇죠, 나와요. 다음 달이 다음 달 목요일. 네. 25일이 또 목요일이네. 좋습니다. 5월 25일. 네. 5월 그때 빅유리로. 빅유리로. 예, 5월 25일 여기 메모해 놓을게요. 네. 5월 25일. 한 달마다 아주 일찍 일어나는 일이 있어가지고. 25일. 나 덕분에 건강하네. 그리고 피처링 나 언제 한다고요? 아우. 아, 약속은 우와. 약속이지. 어우. 어, 하여간 전화해요. 최옥준이요. 새벽 이슬처럼 맑고 곱디고 온 두 분 음색이 아침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. 오늘 우리 뮤지션님들 충분히 행복하게로. 이들이 현실을 일하고 있는데 공연장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. 자, 유리도 이번 일요일 공연 잘하시고 원픽. 네, 송혜님. 아침장 원픽은 최일이지. 아! 아! 아름다운 아침입니다. 그러면 25일 네. 비규리입니다. 좋습니다. 자, 끝곡은 잘 지내자 우리 최유리 띄워드리고 전내라 지금 또 뵙겠습니다. 했지만 에러 에러 에러